If you've watched enough Korean dramas, you might be familiar with traditional Korean calligraphy. We call it seoye in Korean, and for centuries, our ancestors have practiced it to discipline the mind and focus on their inner selves. So before starting o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 also wanted to take some time to refocus and visited one seoye studio where I met with our teacher for today, calligrapher Lee Jung-hwa. So예는 쉽게 이야기하자면 글서의 예술 예자를 쓰니까 글자를 좀 예술적으로 풀어내는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글씨를 쓸 때 마음을 담아서 나의 생각을 좀 담아내면서 이거를 작품으로 완성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here are four main tools used in 서예 that we need to become friends with just before we get into writing, which are paper, brush, 먹, and 벼루. 이 화산지는 가만히 두면 한 500년 정도 유지가 되고 한지는 좀 더 오래 가는데 어느 정도 갈 것 같으세요? 1500년? 1500년? 아, 못 맞추실 것 같아요. 이거 5000년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붓들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가격은 되게 천차만별인데 비싼 거 진짜 비싸고 뭐 제일 비싼 붓은? 제일 비싼 거? 이거 제 키만한데요? 거의 뭐, 진짜? 어머! 이 붓이 아마 가장 비쌀 건데,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먹은 어느 움막 같은 데다가 소나무를 태우면, 거기 위에 그 끄스름 같은 게 붙잖아요. 그걸 모아서 악요랑 같이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먹. 먼저 네. 먹을 가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당연히 글씨를 쓰기 위해서 네. 먹을 갈지만, 어쨌든 글씨를 쓰기 전에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했다고 해요. 벼루에다 이렇게 조그만. 와. 팔이 너무 팔 힘주면 힘이... 네, 아프실 거예요. 팔이 상당히 들어가는. 이제 먹을 끝까지 한번 묻혀볼게요. 붓의 끝까지. 네. 붓을 세워서 쓰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배워볼 건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찍는 거가 아니라, 왼쪽으로 갔다가, 가운데서 멈췄다가, 또 오른쪽으로 가서, 가운데서 멈췄다가. 이거 그냥 점이 아닌데요? 네, 맞아요. 오른쪽으로 갔다가 가운데서 멈춰. 맞아요. 저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손이 너무 떨려서. 잘하고 계세요. 이게 처음에 잡는 거니까 붓끝을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요 정도면 이제 점은 합격. 아, 합격. 다음 선. 글씨를 쓸 때 색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네. 그냥 무작정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지를 살짝 돌아보고 이제 가도 되겠다 라는 결심이 생기면 그때 가다가 중간에 살짝 멈춰주면서 이게 정말 잘하고 있는 건지 또 체크가 됐다면 앞으로 갔다가 끝날 때도 그냥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잘한 건지 왔던 길을 살짝 돌아보는 그런 인생이 담겨있네요. 그죠? 이 획 하나에 인생이 담겨. 와. 갔다가 좋아요. 가다가 좋습니다. 살짝 멈춰주고 이렇게 잘 쓰셨나요? 오셨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점 찍고 가로에 또 해봤고 이렇게 세로에 또 했잖아요. 이게 그 한글의 모음의 모양이에요. 어요 할 때 뭐 예를 들어 아를 쓰면 이 세로 선에다가 점을 찍으면 아가 되고 점을 두 개 찍으면 야가 되고 이 훈민정음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원리 요거는 하늘을 뜻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땅 그다음 요거는 사람. 그래서 천지인이라고 해서 모음의 원리를 몰랐지만 알았는. 그럼 저는 이제 한글을 쓸 수 있는. 네네, 한글을 이제 쓸 수 있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글씨체가 많이 변하긴 해요. 부드러운 사람이야. 좀 약간 꽃잎 같은 느낌의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꽃잎처럼 꽃잎을 그리듯이. 우와. 아니야. 난 좀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할 때에는 이렇게 꼭 불러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어떤 마음인가요? 저의 마음은 지금 떨리는 마음. 아, 떨리는 마음. 생각보다 잘 쓰시죠?
생각보다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상품이 딱 보이는 게 성격이 나오는 떨리긴 거라. 떨리지만 저거 배운 건 저거 했으니까 저대로 해야겠다. 시대에 따라 변해오기도 했네요. 네, 맞아요. 의미나 목적이나 맨 처음에는 그냥 문자를 기록하는 것 그 이상도 아니었고 그 이하도 아니었는데 이제 점차 붓끝과 먹의 특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서예가 예술로 생각된 거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서예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컴퓨터에서 타자를 치면 네. 백스페이스로 바로 지우면 사라지잖아요. 흔적도 네. 없이 사라지고 연필 같은 경우도 썼다가 지우개로라도 지울 수 있고 펜 화이트로도 지울 수 있는데 이 먹은 도저히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화선지나 한지 위에다가 쓰면 그렇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 조금 더 신중하게 되고 지워지지 않는 것이 되게 큰 매력 중에 하나예요.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네네. 좀 서예를 도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수채화붓 같은 걸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감을 가지고도 표현을 해보는 거는 네. 뭐 전통적인 서예는 안 되겠지만 캘리그라피 정도는 아마 그런 걸로도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오! 좋았어요. 잘 쓰시네요. 우와. 확연히 다른. 아니요, 너무 멋있어요. Now, this may be your first time meeting Jeonghwa today, but you've probably come across her works way more than you would have thought. S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historical dramas as the calligrapher behind the scenes, so let's hear what it's like to be a professional 서예 artist. 시작은 7살 때부터 했고요. 그럼 계기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아버지가 서예 학원을 하셔서 옆에서 먹 갈아주다가 좀 관심을 보이니까 너도 한번 써볼래? 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게 됐어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가장 많이 인기가 얻은 제 글씨가 보고 싶었소라는 글씨거든요. 애신이라는 주인공은 나는 붓보다는 총을 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여성인데 보고 싶었소라는 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원래 필체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썼어요. 사람들이 저 글씨 안에서 애신이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라는 댓글도 많이 좀 달려 있어가지고 기분이 묘했던 서예가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져서 서예 부흥을 꿈꾸는 것도 있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쓴다는 것에 좀 깊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순간적인 생각이랑 순간적인 마음들을 가장 잘 오래도록 보관할 수 있는 건 쓰는 것밖에 없거든요. 어느 시대나 다 힘들고 지친 때가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미래에도 마찬가지지만 제 작품을 통해서도 요 당시에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사랑했고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죠. 제 손은 왜 벌써 이렇게 된 거죠?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점만 찍었는데 선생님은 단 한 방울도 묻지 않으시네요. 네. 저는 신기해요. 네 맞아요. 글로벌 맞아요. 지구를 이제 쳐다보고 있는 사람. 오~ 지구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을 소개해주는 이렇게 알려주는.